안녕하세요. 우행쇼의 MC. 오늘도 육출했다가 일하러 온 도윤도원 신비만 청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수다 떨어보자고요. 오늘이 10월 첫 방송이잖아요. 이번 달의 수다템은요, 바로 아동복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아동복지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경제, 보육, 건강, 놀이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찾아볼까 해요. 그중에서 오늘은 아이를 위한 경제 복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난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이 됐어요. 여러분들 뭐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저도 받았어요. 저도 이제 도윤이 거랑 도원이 거랑 이게 10만원씩 찍혔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카드값으로 나가버렸어. 이 아동수당을 또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 써야 될 텐데. 아,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해 줄 분을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이기수 소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부자되게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이기수 자산관리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인자하시네요, 미소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살 딸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곧 있으면 둘째가 태어나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남편이 외벌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입은 줄고 가족은 늘어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꾸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경제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제 고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 이분이 보내주신 바로 가계부예요. 의뢰인의 가계부. 이 사연 들으시고 지금 소장님 미소가 사라지신 것 같다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또 써 있어요. 뭐 전세자금 대출, 자동차 구입 대출, 관리비, 도시가스, 인터넷,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300만 원 정도가 지금 쓰인데, 지금 이분 여기서 더 손댈 게 없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고정적인 지출은 줄일 게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네. 보험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더 저렴하게 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 물론 많이 벌면 좋겠지만 수입이 제한이니까, 제한적이니까 쓰는 거에서 조정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카드값은 절대 못 줄인다라고 지금 어떤 어머님이 쓰셨는데 네. 답은 여기에밖에 없습니다, 변동지출. 왜냐하면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꼭 안 써도 되는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느냐면요, 엄마 아빠의 휴대폰비도 들어갈 거고요, 뭐 아기 기저귀 분유값도 들어갈 거고요, 카드값이니까요. 근데 예. 여기서 어떻게 더 줄이란 말이에요? 부자 되고 싶으시다 그러면서 좀 당황스러워요? 답이 없잖아요. 아예 그냥 그럼 많이 벌든지. 아니면 그렇게 마음 아픈 소리 할 거예요? 아니면, 많이 벌래요? 많이 벌래. 그게 안 되니까 이후 미래를 위해서 조금 줄여보자. 저축률이 현재 지금 저축이 40만 원이잖아요. 청약저축 네. 자유적금 40만 원. 근데 저축은 더 하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네. 그럼 변동지출을 줄여서 한 20, 30만 원. 원래 아동수당, 양육수당 아예 없었으면 안 나오는 돈이었잖아요. 더 못 살죠. 나 봐봐요. 나 만져보지도 못하고 카드값으로 빠져나간 거. 답은 여기밖에 없어요. 줄이시 그래도. 그래서 여기에서 한 30만 원도 줄여서 저축을 현재 한 40만 원 하고 있는데다가 합쳐서 70만 원.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자동차 구입 대출. 이건 어차피 들어가는 이게 이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 네. 구입 대출 이자. 예.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나가세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건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네. 요 돈, 그 다음에 현재 저축하고 있는 돈 40만 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카드 조금만 절제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서 나지훈 언니님께서 남편을 내보내는 건 어떠냐고. 남편을 내보내면 수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게 이용이 되나요? 남편은 안 들어와도 되지만 월급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맞아요. 돈만 보내주고 남편 안 들어오면은 빈자한 미소로 팩톡. 빈자한 미소로 어쩜 그렇게 말을 세게 하세요. 나중에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목돈 들어갈 일이 많아요. 목돈이 이제 근데 그 목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여기서 이제 목돈이 준비가 될까? 저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 목표.
거를 먼저 결정을 하면 재무 목표. 예. 어, 네. 뭐 20년 뒤에는 15년 뒤에는 아이 대학 자금 이런 것들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목적이 나오면 기간이 나오잖아요. 방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간이 나오면 금융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2년 이내는 가급적이면 은행권, 네. 2년을 넘어서면 증권사권, 즉 아까 주식형 적립식 펀드. 제 주변에서 주식 펀드에서 잘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주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주식, 어, 예. 그런데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뭐 없어요, 제 주변 망해가지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주식 투자는 신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서 함부로 도전을 못 해요. 그래서 매달 적금 들듯이 투자하시려면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다. 네. 나는 팔고 사고 한다. 네. 라고 한다면 주식은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팔고 사고 해서 돈 딸 확률은 스님 머리에 꽃핀 꽂을 확률이에요. 제로라는 거죠, 제로. 제로. 네.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니까 네. 진짜 묵묵하게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크게 바라지 않고 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네. 놔두면은 될 거다. 기업이 안 망하면. 안 망하면. 거기에 우량한 주식을 선택을 해서 매달 적금 넣듯이 꼬박꼬박. 그래서 하고 계시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 이따가 몰래 등으로 야 지금.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내가 다음 주 선물로 그 주식회사 이름을. 아, 표현 좋대요. 스님 머리에 삥 꽂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핫한 언바템. 100% 이상의 수익률인 통장이 있습니다. 100%? 네. 다른 이제 자치구에서도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이 통장이 꿈나래 통장 사업이라고 네. 지금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3인 가정 300만 원 이하의 수입, 4인 가정은 350만 원 이하의 수입인 가정은 무조건 신청할 수 있어요. 매달 10만 원씩 5년간 네. 적립을 하면 서울시에서 그 적립한 금액만큼을 추가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금을 600만 원 넣으면 서울시에서 600만 원을 추가로 얹혀서 주는 그런 통장입니다. 아, 근데 이게 매달 이제 1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딱 정해진 금액이 네. 10만 원. 맥스 10만 원. 맥스 5년. 10만 원이고 5년 동안. 네. 지금 우리 셋째는 실장님이 오늘의 돌발 퀴즈 정답은 아니지롱. 돌발 퀴즈 아니지롱. 맞아요. 근데 우리 프로의 포인트를 좀 잘 아시긴 아시는데 오늘은 이거 아니지 이러고 뭐 면접까지 봐야 돼요? 네. 그 면접 혹시라도 면접 잘 보는 법 어떤 거냐면요. 너무 불쌍하게 표정 지으면 떨어집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5년간 꾸준히 통장을 만기를 채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만들었기 때문에 네.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분들을 뽑아요. 아, 너무 불쌍하게 가면은 이 사람은 꾸준 떨어집니다. 아, 꾸준해 보이지 않는다. 네. 엄청난 팁 드렸습니다. 진짜 엄청난 팁이다. 심사를 하시죠, 또 거기서. 네, 제가 심사위원. 심사를 하셔서 이번 말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분이 심사를 한대요. 저는 전화 딱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유로워 보여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마음대로. 여러분들 봐봐요. 정보들이 오늘 되게 많이 쏟아지죠? 오늘 아이디어 나면 무슨 통장 만들어요? 청약통장이라고. 어, 네네. 청약통장. 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이렇게 막 구분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이렇게 딱 그냥 하나로 통일됐어요. 한 달에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미성년자일 때는 뭐 2년 정도밖에 그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청약 우선순위는 그냥 그 아예 놔두시고 네. 이 통장이 물론 조금 다른 통장보다는 네. 금리가 높습니다. 좀 여유가 되면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은 거예요? 네, 금리가 높으니까요. 2만 원씩 1년만 넣어도 1순위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무리해서 안 넣어도 되긴 네.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50만 원씩 넣으면은 그래도 이게 나름 이율이 높으니까 또 이게 이득은 되는 거네요. 예. 아기가 그냥 몇 살 때부터 다 되는 거야, 청약 통장은? 당연히 아기 이름으로 청약은 가능한데. 네. 이게 이제 증여겠죠, 돈이. 어. 아기는 돈을 벌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도 한참 수도권에서 문제가 됐던 한 살짜리 미성년자들이 막 19억짜리 아파트 당첨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요? 너무 부럽네요. 그건 전부 다 증여세 추징 들어옵니다.
아, 증여세를 또 돈을 내야 되는구나. 그럼 내야죠. 진짜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은 우리 아이들 거니까 거기서 해도 되잖아, 그냥. 그죠? 그렇죠. 15만 원씩 그냥 네. 내주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라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시행하는 금융바우처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금융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만 원이에요. 좀 많이 안 되네요. 100만 원. 자, 먼저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누구죠? 1위 오너라님. 예, 축하드려요. 아이 앞으로 적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특정 은행에서 만 원을 무료로 지원을 해준대요. 아이들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어떻게. 아! 맞아! 맞아! 내가 여기서 생각을 못 했던 게 아이들 사교육비였어. 요즘 사교육비 어마어마해요. 우리 때 했던 그 태권도랑 피아노 있잖아요? 그것만 시켜도 한 달에 40만 원이 나간대요. 우리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보낸다고 해도 태권도 피아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교육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올인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 머릿속에 아이들 직업이 정해진 것 같아요.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회계사. 어, 나 개그맨 시킨 건데? 우리 도윤이가 저 닮아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자녀에게 모든 수입을 다 올인하는 거, 전 그건 반대입니다.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들을 조사해봤더니 1번이 자녀 사교육비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분들이 조금은 냉정한 판단을,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균형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지알못에게, 아, 저알못에게 미안해요. 저 그리고 이런 줄임말 하지 말아주세요. 나 줄임말 몰라. 저알못에게 쉽게 꼭 들어야 하는 저축 상품 알려주세요. 저알못이 뭐예요? 아, 저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청약통장은 필수겠죠. 청약통장 필수. 예, 청약통장은 필수일 거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 가정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미리 정하면, 정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2년 이내에는 다시 반복하지만 은행권. 은행권. 2년이 넘으면 적립식 펀드 또는 퇴직연금 펀드.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조금 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매월 적금식으로 주식 투자를 직접 해보시는 것.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려면 얼마 정도 모아놔야 해요? 맞벌이 부부들이 외벌이에 비해서 저축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걸 맞벌이 부부의 함정이라고 해요. 외벌이일 때를 대비해서 우리 집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인지 우리를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1년 뒤에 아이를 낳고 1년 정도 이제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돈의 금액을 선정하고 나서 네? 2년을 넘지 않을 거니까 은행권 하다가 적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이거 되게 궁금하다, 꼬부기님. 우리 아이는 흙수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득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미래를 대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내가 먼저 저축하고 싶은 만큼의 욕심에 금액을 별도로 빼서 우리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축하고 싶은 금액만큼은 먼저 저축을 한번 내보내놓고 나머지 돈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그거 이외에는 현실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디 해주세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네. 많이 알면 뭐예요? 실천해야 되죠. 엄마들, 우리 실천해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펀드와 존버로 버티는 인생. 맞다, 존버가 무슨 말이에요? 존나 버틴다? 아, 이제 소통왕을 한번 뽑아볼게요. 소장님이 한번 뽑아주세요. 네. 1위 오너라님이 오늘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분께는 물티슈 대자 한 박스 드릴게요. 자, 저도 한번 뽑아볼까요? 오늘의 소통왕 누구 있을까? 셋째는 출장주님! 네, 이분께 제가 물티슈 소자 한 박스 드릴게요. 경제복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어요. 행복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육아종합포털 사이트 아이사랑 사이트 가시면요.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가보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하셨고 이제 저는 애들 보러 가겠습니다. 저 수장님, 저희 늘 끝나가는 게 있거든요. 행쇼! 여러분, 우리 함께 행쇼! 감사합니다.
부축들이 많더라고요. 김부장! 인생 다 이런 건가요? 나도 아이도 행복해지는 웹드라마 아이와 아이. 퇴근할 때까지 애 맡아줄 곳이 있어. 이것저것 검사하면 비용도 많이. 한부모 가정이 되다 보니까 혼자서 애 보랴 이런. 피디님은 전세 얼마짜리 사세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당신의 고민을 함께 고민합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 웹드라마 풀 영상을 즐기세요.